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RT 웨리오라픽 테스트 발음 살아있고요. RT 용접은 방사선 투과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용접 방법을 의미합니다. RT 용접에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확실하게 침투시키는 용접 방법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완벽한 침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용접을 할 때 용융풀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침투되는 용융풀과 침투되지 않는 용융풀. 오늘은 이 용융풀들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침투되는 용융풀이란 이런 겁니다. 파이프 용접을 할 때에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루트 패스, 핫패스, 필 패스, 캡 패스, 1층, 2층, 3층, 4층 용접, 이런 용접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이전 단계 용접의 일부를 녹이면서 침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침투하는 용접 방법입니다. 그럼 침투되지 않는 용융풀은 어떤 걸까요? 만약 이전 단계의 표면을 녹이지 못하고 용접하면 용접층 사이에 빈틈이 생깁니다. 침투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결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침투되지 않는 용융풀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용융풀은 모재의 크기나 용접 속도에 비해서 너무 낮은 전류를 사용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용융풀이 작고 침투 깊이도 너무 낮습니다. 이전 단계 용접의 표면을 녹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굴곡이 있는 거친 표면에서 침투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재의 크기나 용접 속도에 맞는 전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용접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전 단계 용접의 표면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용융풀은 왜 만들어질까요? 파진 홈에 비해서 너무 두꺼운 용접봉을 사용하거나 용융풀에 비해서 용접봉이 너무 많이 공급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내리막 용접같이 용접 포지션이 좋지 않을 때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실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재의 크기나 용접 속도에 적절한 전류를 사용해야 되고요. 파진 홈과 용접 포지션에 맞게 용접 봉을 공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용융풀의 끝부분을 보면 차이점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침투가 잘 됐을 때에는 이런 용융풀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용융풀의 끝부분을 구별하실 수만 있다면 침투되는 용융풀도 식별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융풀의 끝부분이 바닥에 깔려있는 느낌, 그리고 용융풀의 끝부분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느낌, 이 두 가지 느낌을 구별하기 위한 조건들, 전류, 용접봉 공급 포지션 등등, 그리고 용융풀의 끝부분에 용접봉을 조준하는 느낌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 용접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용접을 배울 때에는 용접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용접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업 현장에서는 이런 걸 많이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런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엑스레이 용접을 배우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